자, 이제 마지막 제가 하자. 마지막. 야, 지금 30초 꼭씩 도전 안 해도 누구누구야? 경민이랑 아까 정혁이 한 대고 또 누구 할 거야? 나요? 형규 태용이야. 오고 언니는? 내가 왜 일반인이야? 이제 얘야, 그치? 둘, 야, 너로니까? 아, 나도 안 하는데. 내 채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야, 경아, 올라와. 올라와, 빨리. 올라와, 가메, 올라와. 30초니까 올라와. 그냥 올라와. 근데 얘도 근데 상남자, 진짜 상남자이래도 진짜 빠꾸 없는 얘기네. 또 영원히 안 끝나는 30초 하시네. 3초 맞아, 그냥. 야, 진짜로. 그러면 45초. 안 돼, 안 돼. 아, 왜 자꾸 그래요? 아. 오케이. 자, 뭐, 자, 여러분, 서 이제 서. 자, 긴말 하지 않고, 우리 저 복싱 김병규 챔피언에게 자, 30초 복싱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래가지고 도전하는 거 바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순번만 되게 1, 2, 3번. 30초 매치, 30초 매치. 매치. 10초 만에 끝날 수 있어요.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10초. 땡! 오케이. 야, 저기 매치 좋고. 잘했어. 자, 우리 아까 했던 선수들 다 한번 올라옵시다. 선수들 다 올라와. 자,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그 한마디로 그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분들한테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박수 주세요. 자, 좀 전에 그 3대1 그 30초 매치도 해봤는데 우리 김연규 챔피언 어땠습니까? 어우, 예, 30초 짧고 아, 재밌네요. 뭔지 땡 갑자기 몰라가지고 나도 그거 몰랐어요.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살았어. 그거 아세요? 인생 실전인가? 특히 뭐 인상 남는 선수 누구 있어요? 타이슨. 어때면서? 지역마다 타이슨이 다 있는데. 어, 예. 타이슨 저기 느낌 진짜 나더라고. 아, 느낌 나. 주먹이 좀 많이 좋으신데 이제 워낙 크게 치시니까 체중에 대해서 몸관리만 좀 하시면은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오늘 구교점 소진이 예. 오늘 전체 뭐 다른 분들 시합이 하는 것 좀 어땠어요? 아 진짜 상남자 같았고요. 저 구청대장님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이식의 그 주먹을 전 봤습니다. 아. 그 만화에서 보던 걸 우이식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우이식! 하이사 땡 끝났는데 막 때리꾸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그 이슈메이커 우리 엄태용이 아, 예. 오늘 뭐 기억에 남는 또 다른 매치나 또 뭐 하고 싶은 이야기나 마지막에 김영기 선수 무대 맞은 게 입술이었는데 코에 맞았는데 둘 다 피가 나네요. 하기 싫었는데 이게 피도 나고 아까 분명히 기니피그와 캐피바라의 싸움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재규 한 마리가 나와 생태계 파괴를 하는지 인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아, 정답이고, 아, 너무 훌륭한 선수라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다음에 근데 한번 복싱 배우러 가고 싶고, 아, 오늘 나오신 선수분들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는 건 유우성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꼭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거는 근데, 그, 너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고. 어, 우리 이제 복싱 있어야 되지, 역삼점 대표님. 아, 대표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종합적으로 한마디 해서 오늘 어땠는지 이런 거 한마디 듣고 우리 저거 이제 마무리 합시다. 예. 오늘 이제 상남자분들 모이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좋은 구경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링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도 저도 뭔가 가슴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상남자 하면 화이팅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상남자! 화이팅!